제가 아무래도 막내 구성원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우승해서 공장장님 어깨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자 이거 사실 허락은 못 받았습니다. 혹시 그거 사진 직접 보셨어요, 공장님? 아 아쉽게도 못 보셨는데. 아 이제 보시겠네요. 방송을 통해. 네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위스키. 그 오늘은 저희가 유레카 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네, 여기는 울산 CLX 구성원들을 위한 도서관 공간이에요. 여기서 책도 보고 읽고 싶은 책을 도서관에 구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가 세 명만 있는 이유는 저희 리더가 좀 바쁜 업무 일정으로 좀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혹시 리더 자리 노려보실 생각 있으세요? 아,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공간에 나와 있는 건 신규 콘텐츠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행복 전당포라는 콘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당포는 사실 물건을 맡기고 그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곳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대신에 행복을 맡아서 더 큰 행복을 구성원분들께 공유하고 돌려드리는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었는데, 이거를 소개드리면서 행복의 의미를 조금 다시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복주머니도 귀엽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앞에 있는 복주머니에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로 저희가 어떤 사연인지 추론을 하고, 추론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연자를 직접 모셔서 어떤 사연이었는지 들어보는 컨텐츠거든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사연, 복주머니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태프? 아무도 손님이 없어가지고 우리끼리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건 행사 스태프로 일했는데 뭐 이런 게 보람차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저희도 가족 초청 행사를 하면 그 스태프임을 알리기 위해서 스태프 명찰을 꼭 폐용하거든요. 모르겠어요. 힌트 더 주세요. 복주머니를 열어서 나온 키워드로 사연 추론이 조금 어려워서 전당포에 가서 관련된 물품을 한 번 더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세요. 주세요. 근데 더 어렵게 됐어요. 이거 사원증이잖아요. 사원증이 네. 들어있었어요? 이분이 스태프인가? 추론을 또 해야 돼요. 김재서. 뒷면에 사진이 있는데 상당한 미남이십니다. 근데 원래 이 사진 제 것도 상당한 미녀거든요? 좀 약간 회사를 찐으로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까 스태프도 그렇고 여기는 아예 사원증이 나왔잖아요. 애사심이 대단하신 분인가?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사연자를 모셔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Higher 올려버립시다. 아 그럴까요? 전 노래 하나 만들고 많이 써본. 첫 번째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Higher.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SK 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 PE 생산 1팀 LDP 김재서 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머니 안에 있는 힌트들로 뭔가 추론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행복한 사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낼 수가 저희가 없었어요. 저희가 사실 이거는 뭐 아주 직관적으로 구성원 행사의 스태프로 일했는데 뭐 이런 점이 보람찼다 뭐 이 정도밖에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빨리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아, 흥미증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연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SK이노베이션 울산 CLX에 올해 1월에 입사하여 3개월차 된 신입 구성원입니다. 피곤할 수 있는 직장 생활에서도 즐겁게 근무를 하고 쉬는 날에도 각종 회사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그 행사를 준비하며 느꼈던 즐거운 순간들이 SK이노베이션 구성원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행사들을 기획하고 구성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스태프라는 게 이제 행사를 준비하시는 스태프로 참여하셨던 게 아니라 구성원으로서 참여해보니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사연이었군요. 모든 행사마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스태프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프로 참석러예요. 아, 네, 프로 참석러. 딱 한 가지만 인상 깊은 행사 꼽으라면 어떤 행사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울산 공업축제 퍼레이드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울산에서 나고 자라서 언제나 이제 SK이노베이션에 입사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구성원이 돼서 울산을 대표하는 공업축제에 나서서 제가 직접 퍼레이드 할 수 있었던 게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막내 구성원이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SKGC 마크가 있는 티셔츠. 옆쪽에는 P랑 맥슬렌, 반대편에는 PP랑 매니지먼트라고 있는데 폴리머 운영팀을 일단 적어야 되는데 영어로 너무 길어서 매니지먼트로 사실 퉁치긴 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네,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배구팀 선수분들은 이걸 입고 실제로 배구를 네, 경기를 하셨습니다. 아, 정말 막내로서 나서서 티셔츠를 만드신 거잖아요. 저희 부서에 이번에 경기를 나가신 분들 중에 제 담당 사수님께서 스타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스타크래프트 우승해서 공장장님 어깨를 세워드리겠다. 그거를 이제 제가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이제 저희 이제 제가 이거 사실 허락은 못 받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습한다. 거의 승천급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안 보이는데요 지금. 삼국패기. 아, 네, 삼국패기에. 이거는 이제 저와 이제 김태형 선배님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인터넷 밈입니다. 제가 MZ 세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와 가독성 무슨 일이죠? 네, 이것도 이제 밈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하나 모든 그 디테일을 다 폴리머 공장으로 다 바꾸셨거든요. 회식 때도 공장장님께 우승해서 공장장님 어깨를 높여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김건영 공장장님은 넓은 어깨와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편지 한번 영상 편지 한번 저희 존경하는 김건용 폴리머 공장장님. 공장장님이 저희를 보실 때 어떤 일을 하나 싶으실 건데 근무 중에는 이런 걸 만들진 않고 쉬는 날 만들었으니까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K와 울산에 대한 애정이 진짜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잠깐 울산으로 이행시 한번 가실까요? 아, 가능한데 시간 드리면 안 돼요. 울! 아, 네네네. 울! 울산의 자랑 김재서. 우와! 산! 아, 산! 아, 산! 산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잔낭해요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아, 나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 오이! 울산의 자랑 김재서. 산! 산나물 비빔밥 좋아합니다. 두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 아,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다고. 네, 맞아요. 프로 참석넛이잖아요. 내가 스태프, 행사를 기획하는 입장이 되면은 어떤 거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울산에 대한 그게 좀 프라이드가 크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이제 공연 관련해서 제가 조금 행사를 많이 해요. 개그런 행사하면 저희 불러주실 거죠? 저희도 저렇게 재미난 응원 플랜카드 만들어주실 거죠? 만들 수는 있는데 빗소리 안 나오게 혹시 계약서 작성 가능하실까요? 불만을 가지지 않고요. 불만을 가지지 않고. 울산에서 나고 자라셨고 SK 이노베이션에 입사를 하셨잖아요. 네.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 입사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어떤 반응이셨나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부모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회사 입사가 결정나고 제가 바로 뛰어가서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눈물을 좀 흘리셔가지고. 와, 진짜요? 네. 혹시 부모님께서도 플랜카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 살짝 걸려고 했는데 이제 아, 좀 너무 네. 그 행복 전당포 콘텐츠 이름에 맞게 사연자분께 행복이란 무엇인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사에 참여하든 그 순간 그 행복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남기는 게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나눌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나누는 거라고 하셔가지고 구성원분들, 팀원분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환권이고요. 저기 전당포 가서 교체하시면 되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팀원분들과 함께 식사하라고 레스토랑 식사권 9장 준비해드렸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행복 전당포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서 사원님과 함께해보았습니다. 위 스키! 13년 전 나에게 행복을 전해주셨던 선배님께 그동안의 근황을 전하고 싶다. 아, 창배가. 그래, 덕분인가.